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바이오 얘기를 좀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편집국의 석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할 내용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인데 이게 202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기술이고요. 네. 그 당시에 저도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UC 버클리대 다우드나 교수 뭐 이런 분들 몇 분들이 해서 수상을 했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크리스퍼 유전자의 원천 기술 이걸 우리나라 기업도 보유하고 있다. 네. 아마 사실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네. 원천 특허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또 조금 이제 다를 것 같고요. 그 회사가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툴젠인데요. 근데 하반기에 좀 여러 가지로 뭐 소송이 뭐니 좀 시끄러울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 를 이제 보유했다고 알려진 툴젠이 이제 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특허 분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소송에 연루된 곳은 미국의 MIT랑 하버드대가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랑 미국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UC 버클리가 주도하고 있는 CVC 그룹 이 두 곳인데요. 이 두 곳이 먼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미요? 네. 이 지난달 초에 이 둘이 최종 변론 절차를 마쳤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 최종 변론 단계는요, 미국의 행정소송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제 판결만 남은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거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면 여기서 승자가 툴젠이랑 이제 붙는 겁니다. 하반기에 미국에서. 네. 그래서 툴젠을 이르면은 이제 한두 달 안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세 군데인데 브로드 연구소, 그 다음에 노벨 화학상 수상을 했던 그 교수가 있는 UC 버클리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하고 툴젠의 세 회사가 세 어쨌든 그 객체가 이제 당사자들인데 미국의 브로드 연구소하고 CBC는 먼저 하고 있고 네. 툴젠은 한 걸음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고. 이게 좀 소송 얘기 나온 것 치고는 되게 좀 생경한 그런 구조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툴젠이 그 우선순위 권리자, 즉 이제 시니어 파티라고 불리는 그 우선순위 권리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나머지 브로드랑 CVC 그룹 같은 경우는 후출원자, 그러니까 주니어 파티에 해당을 해서 먼저 분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툴젠 같은 경우는 이 세 곳 중에서 그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했을 것으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니어 파티로 인정. 그리고 나머지 그 두 곳은 그것보단 좀 뒤에 개발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니어 파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툴젠이 유리한 소송 구조가 될 것 같은데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니어 파티 기업이 분쟁 마지막 단계인 이 저촉 심사에서 승소할 확률은 75%라고 아유, 합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시니어 파티는 이제 자신이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했는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지 않고요. 그 주니어 파티인 CVC랑 브로드가 이제 스스로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일단 툴젠이 우위에 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0%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툴젠이 기술을 먼저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시니어 파티로 뺐고 나머지 두 회사가 지금 두 기관이 지금 이제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했냐, 누가 뭐 더 앞서 있냐 뭐 이 얘기를 한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툴젠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어쨌든 새 당사자니까 네. 누가 그 두 브로드하고 CVC 중에 누가 이기는 게 툴젠이 최종 승수하는 데 유리합니까? 네, 주니어 파티 간 지금 이 분쟁에서는 브로드 연구소가 승기를 잡아야지 툴젠에 대해 유리하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브로드 연구소가 이제 CVC를 이기면 이제 툴젠과 브로드 연구소 이 둘만 붙으면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CVC가 여기서 이겨버리면 앞으로의 소송은 툴젠, 브로드, CVC 이렇게 3자 간 소송으로 판이 좀 커지게 되기 때문에 네, 브로드가 이기는 게 툴젠에겐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3자가 붙었을 때 물론 뭐 시니어 파티가 75%의 승기를 잡은다는 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판례긴 한데 네. 어쨌든 3자가 붙으니까 조금 그 승소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제 다시 돌아와서
CVC하고 브로드 중에서는 네. 현재 어떻게 판세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브로드가 유리한 형국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네, 브로드랑 CVC는 이미 앞서서 이제 여러 차례 분쟁을 좀 했었는데요. 네. 브로드가 이미 CVC를 상대로 그 저축심사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모션페이스에서 이겼고 두 번째 단계인 프라이어리티 페이스에서도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두 번 정도 이제 브로드가 CVC를 이제 이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브로드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결이 이제 석 기자 말씀대로라면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툴젠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결과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툴젠이 시작할 이제 특허 분쟁은 네.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분쟁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어느 한 곳이 특허권을 독식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제 합의를 해서 각 기관이 특허를 좀 나눠 갖는 경우가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각자의 이제 그 특색을 인정을 해서 아, 네. 이 하나의 그 각자 별도 특권을 이렇게 조금씩 영역이 다른 그런 특권으로 나눠 갖는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첫 번째 가능성인 분쟁을 계속한다. 그래서 한 곳이 독식한다. 이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네. 이제 합의를 통해서 특허를 공유하는 방향이 좀 유력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좀 바이오 전문 그 변리사 분께 여쭤봤더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보다 훨씬 특허 공유 특허권에 대한 활용도 활용이나 이제 뭐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보다 훨씬 더 그 범위를 넓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네. 네. 그래서 특허를 나눠 가진다고 해도 연구 개발하거나 기술 상용화 하는 데는 문제가 이제 많이 없는 곳이 또 미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기관이 이제 합의를 해서 좀 빨리 조속하게 그렇죠. 결론을 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뭐 두 곳은 뭐 상장사는 아니고 툴젠만 상장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뭐 연일 움직이는 상장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들긴 하는데 아까 75% 승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욕심이 좀 나서 그냥 이렇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면 그냥 독식, 아까 물론 가능성은 낮다고 하셨지만 독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중에 수익을 극대화하고 매출도 극대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네, 그런데 이제 툴젠이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사이고 글쎄, 바이오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들어가죠. 투자하는 곳이고 현재 재무 상황을 보면은 네. 좀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이제 재무 구조에 좀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에서의 소송은 엄청 이제 몇백억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거든요. 소송 비용이. 네, 그리고 엄청 길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합의를 통해서 이제 특허 수익화 이걸 통해서 이제 이제 국면을 좀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 소송도 한 5년이 넘은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런 소송은 90%가 이제 합의로 끝난다고 합니다. 아, 끝까지 가는 경우 많이 없고요. 무시할 수 없겠네요.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합의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합의에 성공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구조에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료제 연구 개발이 활발한 상황인데요. 이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특허권 요구에 따른 수익화를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한 80건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80건 이상인데 그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하는 임상 시험에 들어간 그 제약업체나 뭐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너네 우리 기술 썼으니까 그거에 대한 특허료를 내놔라.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게. 뭐 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이미 다 우리로서는 이제 뭐 연구개발 다 들어간 거고 그거니까 그냥 뭐 비용 없이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특허 수익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툴젠이 그랬는데 지금 앞서 재무 상황 얘기가 잠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좀 어두운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유전자에 가지고 툴젠이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한 건가 보군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간 네. 매출 부진 때문에 네. 9년째 영업 손실 기록 중입니다. 기네요. 네. 네, 매출 최근 5년간 10억 원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특허 수익화 사업 외에도 이제 두 가지 더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먼저 크리스퍼 유전자가 치료제 개발 그리고 유전자 교정 동식물 개발 이렇게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치료제 임상 시험에 진입한 건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유전자 교정 동식물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분석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툴젠 측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지금 자기들도 CVC랑 브로드 연구소관 네. 이제 소송이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곧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니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대응을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툴젠도 좀 가급적이면 빨리 결론이 나서 일단은 좀 돈을 빨리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툴젠 관계자 말씀 취재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은 뭐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여쭤보면 툴젠이 이런 게 합의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80여 개 이상 현재 임상시험 진행 중인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로열티를 특허료를 네. 받는 네. 거는 가시화될 시기는 당장은 좀 아니겠네요. 내년이나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올해는 당연히 올해는 어렵고,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내년 내후년 이때쯤이면 합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 툴젠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기업 얘기 좀 가보죠. 네. 어제 지난주죠. 지난주 SK그룹이 네. 이제 전반적인 그룹 재편 얘기가 나왔습니다. 102조 정도 되는 투자금을 앞으로 5년 동안 할 건데 그 중에 80%를 넘는 돈을 이제 AI하고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렇게 바이오 쪽 굉장히 좀 무게를 두고 추진하던 것들이 조금 김이 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오늘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M&A 빅딜을 전격 발표를 했는데 독일 회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독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클로케 그룹이랑 이제 CDMO 전문 회사인 IDT 바이오로지카 경영권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DMO는 위탁 개발 생산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예. 요즘에 바이오도 많이 하대요. 네. 클로케 그룹은 이제 원래 IDT 바이오로지카의 최대 주주였는데요. 이 클로케 그룹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100% 자회사 이렇게 경영권 지분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아, 자회사나? 네, 예. 그러니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인수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로케 그룹이 바이오로지카의 근데 지분을 전체 다 넘기는 건 아니고요. 지분 40%는 유지를 하면서 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랑 간다. 이런 점이 좀 특징으로 이제 짚어졌습니다. 완전 손 뗀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네. 네.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날 동시에 이제 경영권 인수를 통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757억 원 유상 증자도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IDT 지분 60%를 약 3,390억 원에 취득을 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에 등극을 하게 됐고요. 클로케 그룹도 이제 전략적인 이제 이렇게 파트너십 그런 개념으로 SK 바사 지분 1.9%를 760억 원을 투자해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분을 서로 섞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IDT를 인수하는 데 드는 그 금액은 2,630억 원 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IDT 바이오로지카가 사실 우리는 뭐 낯선 이름이긴 한데 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라면서요. 네, 100년 이상이 된 기업입니다. 1921년에 설립이 됐고요. 예. 현재 직원 수 1,800명 정도 됩니다. 미국이랑 독일에서 주로 독일에서 위약품 위탁 생산이랑 개발 사업을 하는 대형 바이오 기업입니다.
독일 멀츠에 보툴리눔 톡신 제품 제오민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 이제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이제 10개 이상의 핵심 의약품 규제 기관으로서 승인을 받은 곳이고 또 과거에는 얀센이랑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한 이력도 있습니다. 네.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에 IDT를 인수하면서 매출 2배 이상 오를 수 있고 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기준에 맞는 어떤 품질의 의약품을 네. 생산할 수 있게 됐고 또 뭐 IDT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싹 다 인수를 함으로써 포트폴리오 확장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M&A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나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를 좀 사실은 한 몫에 당겨서 그렇게 네, 한 SK를 5년 정도의 시간을 샀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안재용 사장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6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5년의 시간을 벌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이상의 가치를 끄집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네. 이게 완전히 뭐 지분 넘기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지분을 섞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 보면 네. 되게 좀 모양이 되게 예쁜 그런 M&A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네. 지난주에 이 공시하면서 뭐 또 긴급 기자회견도 했다고 그래서 네. 여기 현장에 그렇습니다. 또 당연히 뭐 다녀오셨을 테고 뭔 네. 얘기하던가요? 네, 이제 여러 이제 주로 했던 이야기는 IDT와의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왜 이 빅딜을 했는가가 이제 내용이었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이제 추가 인수합병 가능성도 이 자리에서 동시에 시사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M&A 딜을 마친 다음에도 1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금 여력이 적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재용 사장한테 직접 추가 M&A 고려 중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은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추가적인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직접 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앞에서 처음에 그 SK그룹 재편 얘기를 했던 것도 이게 아무래도 누구나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회사에서 나를 계속 너 잘한다 그러더라 밀어주다가 갑자기 야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된 거나 마찬가지 텐데 SK바이오 쪽 뭐 사이언스를 비롯한 바이오 쪽 계열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기운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내용만 들어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독자적으로 이렇게 M&A를 통해서 그 그룹 내에서 그걸 꼭 떠나서 네.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이 바이오 회사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딜이 됐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IDT 이야기를 먼저 좀 하면은 지금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이곳이 위탁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백신보다는 이 요즘 톡신, 필러 이 제품들이 미용 쪽 관련된 네, 이런 의약품 쪽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높고 이제 거의 뭐 유망 미래 먹거리 이런 곳을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얘기했듯이 IDT가 지금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뭐 보툴리눔 톡신 이런 네. 제품들의 매출을 포함하면은 이제 매출 두 배 성장할 글쎄, 거다. 그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추가로 지금 M&A를 하고 있는 부분도 뭐 일부 시장에서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아니라 미용 의약품 예. 네 이제 보툴리눔 톡신 회사 쪽이 아닐까 실제로 돈을 버는 의약품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특히 기술 통해 상장한 회사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익을 못 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업계에 대한 약간 도매금으로 좀 평가가 절하되는 그런 게 없잖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을 아예 내고 있는 회사를 M&A를 네.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이렇게 되는 시간 확 줄이고 바로 네. 수익도 캐시플로도 만들어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실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게 아닌가 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 회사 한 군데 더 해보죠. 네. 조금 이제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아미코젠이 이제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네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각설에 휩싸여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1일 날 이제 경영권 매각한다는 그 언론의 단독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그냥 기사만 나온 겁니까?
네, 기사가 이제 단독 이렇게 형식으로 나왔는데 주가가 네. 좀 많이 급락했습니다. 그러게요. 한 이틀 만에 26% 아이고야. 감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회사가 답한 내용이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이제 또 완전 아니라고는 그러네요.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SI 를 이제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뭐 대주주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네. 모든 부분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제 매각과 뭐 어떤 금액이 확정될 것처럼 뭐 하는데 그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직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시는구만.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배지랑 레진 생산 시설을 활용한 신사업을 이제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전략적 투자자 유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시설, 그러니까 결국 투자 때문에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회사가 더 성장을 위해서 뭔가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 봐요. 이 생산시설 투자가. 네, 생산시설 짓는데 1,3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겠네요. 네, 재무적 부담이 이 상황에서 좀 가중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적자로 돌아섰고 장단기 차입금 1,000억 원대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내에 한 508억 원 정도를 그 상환을 바로 해야 되는데 현재 현금성 자산이 약 129억 원에 불과한 상황. 많이 모자라네요. 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보유한 자산으로는 이제 단기 차입금 상환이 좀 어렵고 그렇죠. 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이제 좀 운영을 하기까지는 외부 투자자 유치가 사실상 절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투자자 유치에 나서게 됐다 이런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투자를 그러니까 일단 내가 돈이 급해서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은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땡겨오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석 기자 처음 말씀하신 대로 경영권 문제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좀 거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크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뭐 사실은 석 기자님 저희가 자주 뵙는 게 아니어서 그냥 오늘 나오신 김에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7월 1일이고 하반기 시작됐으니까 네. 전망 얘기 좀 하나 여쭤볼게요. 마무리로 짧게. 네. 상반기에 바이오들 별로 안 좋아서 네. 뭐 알토지아 같은 몇 개 회사 빼고는 굉장히 안 좋은데 하반기 바이오 회사들 조금 뭔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질까요? 뭐 증권가에서는 상반기에 워낙에 별로 안 좋았으니 하반기에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는 하는데 현장에 있는 기자 입장에서 했을 때 하반기에 우리 바이오 기업들 좀 어떨지 짧게 좀 한 말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에 이제 당장 8월에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FDA 승인을 앞둔 그 신약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제 상반기부터 제약바이오 시장이 이 FDA 승인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8월에 만약에 유한양행의 그 랭라자가 FDA 승인을 만약 받게 되면 이제 미국의 대형 제약사인 존슨앤존슨, J&J랑 이제 상용화에 나설 예정인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 사실상 이제 물이 막게 들어오는 셈이고 이제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함께 이제 노를 저어 나가면 하반기 전망은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8월을 좀 많이들 그러게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약이라는 게 워낙에 개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건데 그걸 이제 어쨌든 유한양행은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큰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니까 네. 성사가 돼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척박한 그래서 굉장히 자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바이오 업계에 좀 마중물이 돼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석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